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발에 또 우리의 길에 등과 빛이 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을 모두 내어 쫓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오늘이 감사로 누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미래가 그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因为这一个小时的礼拜能够把神的话语怀抱在心，所以过去成为大阪，今天成为感谢，能够展望神美好的未来。 지난주에는 나의 소유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上周的话语就是耶和华的话语是我的所有。 우리의 재산이 있다면 뭘까요? 如果我们有财产的话，那是什么呢？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就是神的话语，就是神本身。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는 뭘까요?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은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중한 사역 속에 인도받고 섬기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我们可以看到，在真国的事工当中被神所引导的这些人，他们的事工是有个特征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한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无论在任何的情况状况下，不跟不就是神的话语的流向，在某个时代就成为神所使用的传道者，我们可以看到这样的部分。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对我们而言，最重要的是看到神的话语成就前行。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의 증거 중에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삶을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모습들을 보디발이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다면은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을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한다,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간표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은 결국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서 인생을 평가할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희미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희미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말씀이 희미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배우고 듣고 또 세상을 통해서 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경험했던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 경험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이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可以单纯的看到肉身的眼目昏花，但也可以告诉我们就是什么呢？他已经没有看到神属灵话语的眼目了。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神不再给以利话语。 말씀을 말해도 사무엘은 알아듣는데 엘리는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神讲了话语，撒母耳听懂了，但是以利却没有办法听懂。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不知道这是多么大的不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요. 神不再赐给话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불행 중에 불행이요,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听到话语但是没有办法领悟，这是不幸中的不幸，是诅咒当中的诅咒。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箴言书29章18节这样的话语。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어요.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원래 뜻은 벌거벗는다는 뜻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에요. 성적인 타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반역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반역하면서 방자의 행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엇 때문에 기갈이 오게 됩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했어요.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은 정말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아 듣는 것이 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 가운데 하나 붙잡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교회를 심부름 섬기면서 심부름한 것도 제 힘으로는 가능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면 계약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 속에 정말로 다른 것 할 것 없이 아니라 말씀만 제대로 신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정한 종의 입을 열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말씀 앞에 서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내가 생을 걸고라도 내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훈련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인도받을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갱신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또 처음 담임 목사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이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훈련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조차도 영안이 다쳤고 영안이 어둡고 귀가 다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계속 인터넷과 문서와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게 모르게 조용히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복음을 계속 찾아가면은 어느 날 눈에 안 보이게 보면은 성공자의 자리에 딱 서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가사 중에도 나왔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다. 내 길의 등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은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집니까?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옳은 응답이 옵니까? 언약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했어요. 말씀 붙잡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돕는 보혜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성취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현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했어. 사무엘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알았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장이 정복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조용히 현장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직장,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현장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현장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붙잡을 때에 현장에 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미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도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현장들이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뭐를 통해서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너무 중요해요.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현장을 다 놓치게 되니까 현장은 악한 사단이 완전히 세상 임금으로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 성도들이 종노릇 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은 불신자지만 성도들조차도 세상에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놓치니까 시대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활동된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했어요. 복음이 없다 했어요.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인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흑암의 역사들을 꺾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육신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한계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를 찾고 무속과 미신과 점술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결국 인생은 온갖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말씀했어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말씀했어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육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긴 하는데 누리지를 못하니까 결국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 중심에 붙잡혀 있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나 중심에 매여 있는 종교생활에 있어서는 결국은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지식이 나도 모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지식이 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세상은 허감 시대 속에서 계속 전쟁 같은 것들이 터지는 재앙 시대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린 시대들마다 보세요. 교회사와 역사를 보세요. 암흑의 시대였고 계속 전쟁이 터지는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길밖에 없어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의 경관진을 파는 능력이 있다면 기도 속에서 말씀의 역사를 붙잡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그렇게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말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했는데요. 원래 제사장이라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 있어야 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말씀했습니다. 말씀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뭔가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그 완전한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함이 없다, 그 속에서도 잘 된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또 이 일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핵심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말씀에 대한 포럼들 가지고 집중해서 훈련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답을 얻도록 해서 세상에 파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있든지 예배에 나오든지 간에 말씀 속에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고, 말씀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면요,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시위대 때를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19절에 나오죠. 온 땅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현장은 재앙지대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흑암세를 꺾을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렸다, 여러분 현장은 흑암의 재앙의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은 현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말씀의 성취 앞에는 거역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당할 때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가정의 불신 배경 속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간혹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가정 전체 분위기가 안 믿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분위기 속에서 명절 때 되면은 뭔가 모르게 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나아간다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응답받는 여러분 보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정의 영적인 판도를 여러분 때문에 바꾸시게 돼 있어요. 어느 한 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가정의 가문의 예배도 자기가 인도하게 됐더라고요. 아니 아예 가문에서 네가 예배 인도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응답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의 영적인 판도가 정말로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真的在话语当中因为跟随话语的成就的时候我们可以看到因为这个人属灵的氛围属灵的期盼完全颠覆。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사무엘은 결국 시대를 살렸죠. 在话语当中撒母耳结果救活了时代。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미스바 운동,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你们非常清楚的撒母耳记上7章当中米斯巴运动它兴起了救活整个以色列的运动。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말씀 속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주신 사실을 보게 돼요. 我们可以看到神把救活时代的应允赐给了在话语当中的撒母耳。그리고 말씀 속에 있던 사무엘에게 후대에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셨어요. 而且神也打开了在话语当中的撒母耳能够享受救活后代的门。 사무엘에 살린 대표적인 렘넌트가 누굽니까? 撒母耳救活的代表的人们是谁呢？ 다윗입니다. 就是大卫。 다윗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사무엘의 삶을 보면은 결국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또 제자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라마나요시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在撒母耳记上19章11节会看到撒母耳回到自己的拿马的拿约这个故乡然后又去培养很多的门徒。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在世人的眼中可能看为非常愚蠢。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有可能看到你们跟随话语的本身就是非常愚蠢的。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요. 因为他们根本不信神的话。 믿는 성도들 눈에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모습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 속에 있게 되면 분명히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 시대를 살리게 되고 후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과 함께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은 내게 복음이 뿌리 내리지는 시간이에요. 복음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표가 안 납니다. 나중에는 두고두고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과 함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 붙잡고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시간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떠서 기도부터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고요. 또 낮 시간에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사건과 일들을 기도로 연결해 보시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 속에서 답을 가지고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밤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그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낮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루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답을 가지는 실제적인 여러분 치유의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기에 가장 편한 것으로 하세요. 운동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찬양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호흡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시고 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현실적인 부분들 속에서 조금만 수용하고 수용의 끝나는 게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당할 때마다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시간과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기도했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뇌에 각인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의 경고한 진을 파는 말씀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경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경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며 현장을 정복하는 한 시대의 정인으로 후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까지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 현장과 또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